네, 혼쭐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교보증권에서는 기대가 되는 신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IPK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양증권, 셀트리온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79% 하락하면서 5만 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내려갔죠. 너무 많이 내려서 이제는 팔지도 못하고 들고 계셨던 분들, 이 리포트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이 카카오게임즈 이제는 전성기가 오는 걸까요? 오딘의 우마무스메까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흥행이 주목되는 것은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 오딘에 이어 또 한 번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 1위 게임을 탄생시켰다는 점인데요. 구글 플레이 매출 1위 자리는 지난 수년간 NC소프트의 리니지M과 리니지2M 등이 독식하는 구도였을 만큼 극히 일부 게임이 아주 잠시 1위의 이름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이를 깬 건 바로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입니다. 국내 시장에 출시돼 사흘 만에 매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수의 신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엑셀게임즈 신작, 또 에버소울 등이 얼굴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흥행 시 탑라인 점프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 6만 원 제시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는 맥주 사이다 하면 생각나는 기업인데요. 롯데칠성입니다. 전날보다 1,000원 상승하면서 16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 음료 이 주류 사업은 엔데믹 시대 돌입과 함께 확실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분기 이후에 유흥 채널이 활기를 되찾은 건데요. 음료 사업 부문에서는 제로탄산 음료 신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 상반기 호실적은 그동안 부진했던 주류 사업 부분이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제품을 스파클링 와인인 별빛 청아를 출시했습니다. 이 맛은 청포도의 달달함이 느껴지고 음료처럼 호로록 넘어가는데요. 친구들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와인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살아난 주류 시장, 특히 음주 문화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소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병과 페트병 디자인을 리뉴얼했고요. 올해 3분기에는 처음처럼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또 MZ 소비자 유입에 발벗고 나설 계획입니다. 함께 목표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만 원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지부진하죠. 0.8% 하락하면서 18만 6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이런 셀트리온의 저성장기는 항상 매수의 기회라고 하네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21년부터 성장성이 둔화되었고 지난 5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의 타겟 시장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항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 전체입니다. 따라서 장기 성장성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좋지 않은 실적 뒤에는 오히려 항상 기저효과로 인한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라고 하잖아요. 17년과 20년 고성장과 주가 급등 이면에 16년과 19년에 저성장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로 인한 호실적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는 아바스틴 시뮬러 매출이 시작되었고요.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고성장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28만 원 제시합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투장님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는 리포트일지 혼줄이 나게 될지 또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윤수 수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앞서서 다양한 리포트를 박지원 아나운서가 살짝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롯데칠성에서 별빛청아 이야기를 했어요. 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뭐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뭐 그런 어떤 모멘텀 없어요. 옛날에 많이 마셨는데 네. 프리랜서 되고 이 매일 경제 6시를 4년을 하다 보니까 방송하시군요. 네, 그때 술을 끊게 된 계기가 됐어요. 네. 오늘 롯데칠성도 좀 궁금하실 수 네. 있는데 사실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말이 정말 많은 종목입니다. 네. 펜오션을 한번 뜯어볼게요. 네. 제목이 신기해요. 토크아웃이라는 삼성증권의 레포트가 나왔어요. 이 말인즉슨 또 더하기 피크아웃인 것 같은데 네. 피크아웃이라는 말이 붙기 위해서는 이번 실적이 높았다라는 걸 또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 2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펜오션 실적을 보고 네. 롯데칠성 맥주를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받을 일은 없다. 그런 뉘앙스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2분기 매출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해운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운임 지수가 높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펜오션은 단순하게 이제 벌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뭐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펜오션도 이제 벌크가 주력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사업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벌크 부분 역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63%나 늘었고요. 따라서 1조 원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였고 영업이익도 77% 급증한 1,700억 정도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 영업이익률 구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환율 효과도 일시 작용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3거래 연속 그래도 이 시장 안에서 조금씩 발을 떼며 상승하고 있는 펜오션인데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려 5개 분기 연속이나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피크아웃 이야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토크아웃인데요. 왜 지금 시장에서는 펜오션의 실적을 그냥 그 자체로 보지 않고 피크아웃이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일단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5분기 연속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다는 건 박수를 쳐줘야 되겠지만 그동안 좀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숨 고르기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먼 거리를 달려갈 때 조금 빨리 뛰면 좀 멈추지 않죠. 계속 걸어가긴 걸어가지만 씩씩거리면서 숨 고르기를 하는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까 비벌크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좋다라는 거예요. 컨테이너 부분의 매출이 64%. 이거는 뭐 HMM 효과도 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탱커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꼭 그 석유랑 석탄 말고도 다양한 화학 제품들을 이제 실어 날라야 되는 연안에서 그런 탱커선들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가 암모니아 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 벌크 부분에서 매출이 1,700억 정도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컨테이너에서 400억 정도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탱커 부분에서 200억 정도 나왔으니까 6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 2,500억 중에 1,700억이 벌크에서 나왔고 나머지 한 700억 정도는 저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3, 40%는 이제 이 벌크 아닌 쪽에서도 이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펜오션을 단순하게 벌크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벌크랑 컨테이너는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엄밀히 따지면 벌크 먼저 움직이고 컨테이너가 나중에 움직이지만 컨테이너 이제 연안 쪽에서는 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탱커 부분에서도 200억 정도 이익 나는 거 이거는 저는 깔고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연안을 움직일 수 있는 탱커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까운 뭐 상해랑 왔다 갔다 하는 탱커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큰 탱커선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이런 탱커선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이제 연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움직여야 되는 걸 보면 펜오션이 그런 쪽들에 대해서 경쟁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펜오션 배가 미국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펜오션 배가 상해와 부산 노선만 뛰어도 이것은 굉장히 깔고 가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시청자분들께 지금 펜오션에 나오는 피크아웃에 대한 의견 네.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 시기에 저는 해운주 안 봅니다. 네. 라고 글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 축구 투자법 창시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께서는요. 완전 동의한다. 경기 침체기에는 해운 물동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주셨고 또 다른 분, 자두님은요. 동의 안 되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네. 이 리포트에서는요.
피크아웃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과도한 우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네.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이 이런 현상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이 페노션 같은 경우 보면 이 지금 리포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작년도에 4조 6천억 정도 매출에서 올해 6조 3천억 정도 매출이 좋죠. 근데 내년도에는 6조 7천억 한 4천억 정도 늘어나요. 근데 늘어나는 율이 4조 6천억에서 6조 3천억으로 늘어난 것보다 율이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2년에 올라올 때는 무려 40% 정도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23년 갈 때는 증가율이 6%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피크아웃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크아웃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OE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15% 이상 ROE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노션을 성장주로 볼 것이냐 가치주로 볼 것이냐 이 영역으로 넘어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장률 자체는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영원히 80% 40%씩 증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배드를 페노션이 다 장악을 해야 된다는 논리니까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회사가 더 이상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사할 수 없다? 그 말은 아니죠.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구사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게 된다면 페노션은 커나가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운이 좋아서 좀 빨리 뛰었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페노션 같은 경우 이렇게 드라마틱한 주가 움직임보다는 꾸준히 성장세 투자 포인트를 맞춰가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에서도요 환경 규제 강화와 하반기 성수기를 감안한다면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한다라고 피크아웃에 대해서 의견을 줬지만 차영숙장님도 성장하는 건 동의한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보여줬던 것처럼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 증가율을 그렇죠.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판단 내려봐야 될까요? 사실 페노션이 피크아웃 이야기가 네. 이전에 나오면서 계속 지금 좋은 실적을 내도 주가로 반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리포트가 그 이제 그 얘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야기한 것을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로 빼놔서 그 숫자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열심히 보게 된다라면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고 그냥 재무제표는 그냥 증가하는 걸로만 증가 일변도로만 작성한 리포트들이 종종 있는데 이 리포트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말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만 제일 뒤에 나온 이 재무제표 이 면에 모든 것을 담아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리포트이긴 하지만 이 리포트는 저는 믿어보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페노션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의견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볼 수 있지만 오늘 나온 페노션의 리포트는 참고할 만하다. 그렇죠. 믿어볼 만하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얘기인 건 이제 믿어보자라는 얘기는 매수 의견은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 이 리포트가 얘기하고 있는 그 논리를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 믿어보자라는 점도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안 좋을 땐 안 좋다라고 말하는 리포트도 믿어볼 만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매도해야 되는 리포트도 믿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으로 봤을 때는 믿어볼 리포트다라고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녹스 첨단 소재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이미 추정치 하향을 반영한 가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페노션은 실적이 잘 나와도 피크아웃 때문에 문가한 거면 여기는 이미 추정치가 하향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실적이 나왔길래요? 저는 조금 이 제목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네.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널리스트 분의 이제 의견인 건 맞지만 그래도 애널리스트 분께서 지금이 싸다 비싸다라는 어떤 그 의견을 이렇게 글자로 남긴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각 부문들 분석을 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1,400억 정도 매출이 나와서 YOY 기준으로 했을 때 32%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2%가 증가해서 320억 정도 나타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각 사업 부분을 보면 OLED 필름 부분이 잘 나왔어요. OLED TV 관련해서 매출이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방열 시트라든지 디지타이저 필름 같은 어떤 이런 고부가치 제품들 잘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때 주력으로 봤었던 FPCB 같은 소재 부분은 줄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휴대폰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사업품, 큰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다소 우리가 이제 FPCB 매출이 줄어들 것이야 이런 부분들로 이제 보셨던 분들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나왔다. 특히 제가 이번 눈여겨봤었던 것들은 영업이익률이 22% 20%대를 유지했어요. 저도 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정현아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네. 진짜 뭐 IT 기준으로는 8% 10% 넘는 것도 그렇죠.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 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개별 기업마다 다르지만 우리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10%가 안 되면 부품회사단에 예를 들어두면 부품회사단이 그거보다 높은 영업이익률 내기가 어렵죠. 높은 기술력이 갖고 있던 아니면 이 공급망을 여러 개 갖고 있던 근데 영업이익률이 25% 이거는 어떠한 기업이든지 100을 팔아서 20% 남는다라는 것은 전업종을 통틀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낸 요소가 저는 더 드라마틱하다라는 거예요. 사업부 구조조정을 했고요. 외주 검사 비용도 줄였고요. 물류 비용도 절감 효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어디서 돈이 좀 새고 있는가. 이 부분을 줄여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게 물론 더 깊게 저도 이제 오늘 들어가서 이 내용을 좀 파볼 겁니다만 이건 정말 이 내용들을 해가지고 이게 구조적으로 회사가 변했다라면 저는 영업이익률만 보고도 굉장히 깜짝 놀랄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다음 단락을 보니까 3분기는 감익이 전망된다라고 했어요. 가정과 스마트폰 부분 이쪽에서의 매출 감소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3분기엔 감익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업이익률 20%대는 방어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방 수요도나 지금 이제 OLED TV라든지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이라든지 거기 필름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는 잠깐 쉬어가는 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라는 용어를 안 쓰고 3분기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3분기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재고도 지금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 감안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눅스 첨단 소재는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이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나올까 요걸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소 줄어드는 그 가전 스마트폰의 수요가 늘어날 때를 기다려야 될까요? 향후 모멘텀 뭡니까? 정말 리포트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세 부분을 이제 잘라서 그러니까 앞에 이제 리포트의 세 부분을 잘라서 1, 2, 3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 가서 그것을 그 수치상으로 다 해놨습니다. 바로 뒷장에 나왔는데 FPCB 이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분기에 약 그 180억 정도 매출이 100억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방열 시트라든지 반도체 소재 부분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후년에도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그 수치상으로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애널리스트가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3분기까지 그러니까 2분기는 좋았고 3분기는 좀 주춤하지만 내년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각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고부가치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자기가 수치상 확인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당장 반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한번 우리가 깊게 이 사업 부분, 그러니까 이너스 첨단 소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사업부별로 어떤 성장세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장에 나오는 표를 통해서 FPCB라든가 반도체, OLED 이 각각의 분야가 내년에 어떤 전망치의 실적을 내놓을 것이냐 다 적혀 있어서 볼만하다. 네. 그럼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리포트 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 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믿는다 안 믿는다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영업이익률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 유지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줄 평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이눅스 첨단 소재 펜오션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사인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